이전 국회와 달리 거대 여당이어서 뭐 이전에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저희가 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당 내에서도 좀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선명한 진보를 지향하는 그 김종철 대표님이 선출된 게그 당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청년 할당을 통해서 청년 정치인을 국회로 보낸, 네, 또 당원들의 선택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저의 이제 함정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가 실험 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제가 잘해야 다음번에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선거제 개혁도 같이 있어야겠죠. 네. 그때 당시, 뭐, 당시에 저는 이제 지도부는 아니었는데, 당시 지도부의 어떤 의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목표 하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셨던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은 지도부가 교체되었고, 또 함께하는 뭐 의원단이나 뭐 구성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랄까, 저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러니까 어디 이중대라는 말을 이제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의당은 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눈치를 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강령을 기준으로 우리의 소신대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명한 진보라는 게 혹은 선명한 진보 그리고 이제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투쟁적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타협하는 것만이 선명하고 혹은 이제 대중적이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그 진보적 의제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들이 좀 일상적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법률인 경우도 있고 그럴수록 점점 더 일상의 언어와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제, 법률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일상을 바꿔낼 수 있는지 더 쉬운 말로 다들 먹고 사는 이즘으로 또 바쁘시니까 더 쉬운 말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제로는 지금 김종철 대표님께서는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 말씀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과거처럼 입사를 하면 정년까지 같은 회사에 다닐 거라고 기대하면서 다니지 않거든요. 저희 그렇죠. 세대가. 어느 정도의 노동 유연성은 인정하되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그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60세 때까지 일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직장을 잃으면 당장 월세 걱정, 뭐 청년들 경우는 학자금 대출 걱정, 당장의 그 생계가 곤란해지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 유연성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사회 안전망이 반드시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이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았었죠. 사실 정의당은 비례대표부터가 지역 돌파를 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활동으로 좀 성과를 보여야 할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요즘 의원께서도 다음은 지역구로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의 의무사항이네. 의무죠. 해내야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이대로 가면 20대 국회 시즌2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변화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은 그에 굴하지 않고,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네. 저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싸워도 괜찮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께서 표를 주셨잖아요. 국민들께서 저는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협치를 가장 바라고 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안건이야말로 협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잘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건을 시작으로 좀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